굿모닝뷰 전일 나온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현대산업개발 HDC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 7개월 전이었죠. 이 광주 광역시 화정동에서 났던 이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전날 시공업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. 이 사고 발생 7개월 만에 사고와 관련된 청문이 드디어 진행이 된 건데요. 앞서 이 사고는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입니다. 이 경찰 수사 결과 구조 검토 없이 시공법을 이제 변경을 했고 하부층 3개의 지지대를 미리 철거하는 등의 복합적 과실이 적용된 걸로 드러났는데요.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이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상황입니다. 이 서울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에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,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. 국내 레미콘 업계가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. 특히 업계 1위인 유진 기업의 올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,7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. 하지만 영업이익은 26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27억 원보다 20%나 줄어들었습니다. 이 유진 기업은 올해 들어 계속해서 적자 상황을 지속 중인데요. 이 레미콘 업계의 실적 악화는 이 레미콘 주 원료인 시멘트의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. 이 레미콘 제조 원가의 이 시멘트의 비중은 약 30~4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올해만 20%를 올린 이 시멘트의 가격이 앞으로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건데요. 이 시멘트 기업은 올 초에 유연탄 가격 그리고 물류비, 전력비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을 올렸었습니다. 하지만 이 레미콘 업계에서는 과도한 인상이라면서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이 시멘트값 인상에 따른 국내 레미콘 업계 참고하셔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에 첫 해외 출장지로 베트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이 전날 롯데 지주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이 신 회장은 이달 말에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나오진 않았으나 이달 말에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다음 달 2일. 이제 롯데건설의 베트남 호치민 신도시 개발 사업 기공식에 참석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. 이 프로젝트는 대형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60층 규모의 쇼핑몰과 오피스, 호텔과 아파트 등이 들어선다고 합니다. 이 신동빈 회장은 일찍부터 동남아의 가치를 좀 높게 인식하고 투자를 늘려왔었는데요. 특히 베트남 시장 확대에 공을 들여왔습니다. 이번 출장은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지 주요 인사들과 두루 만나면서 이 글로벌 경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이 특별 사면 이후에 첫 해외 출장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롯데 행보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네이버인데요. 이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의 우려로 이 네이버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전날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약 1% 하락한 245,50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. 특히 기관들이 네이버 주식을 91억 원 순매도하기도 했습니다. 지난 17일에 공개된 FOMC 회의록에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이 기조에 따라서 금리에 민감한 이 미국의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은 건데요. 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카카오 역시도 똑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. 이 뉴욕 증시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이 기술주.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슬이었습니다.